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위로를 건네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검 재수사와 피해 구제 재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한 위로부터 건넸습니다. 유지하시고 유지하셔야죠. 산소통에 의지하게 된 피해 학생에겐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글귀를 적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제조기업 간 문제라는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재원 확대,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중심이 돼 처리하되 청와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두 건의 법률 재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입, 또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SBS 남승무입니다.